냉장 소스를 이제 일곱 반으로 꼬맸는데 이게 터졌어. 그러니까 세 골이 그냥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다쳤을까요? 그 많이 다쳤어. 그런 친구는 두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쳤던 얘기 좀 해주세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고 이런 건 없어. 좀 잦이잖아 사고들. 골절 사고라든지 그 배인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이런 거 또 냉장 수술 뭐 그 정도.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한번 얘기해. 학창 시절 때부터. 아 여기 지금 여기 코를 보면은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또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5월 2월 되면은 보리를 수확을 해요. 보리 수확철인데 이제 보리밭 가에는 대게 저기 뭐 오디라는 뽕나무 그걸 꼭 재배를 해요. 재배를 해서 이제 오디도 따먹고 시커먼 열매 있죠. 점심 먹기 전에 새창 같은 게 나오고 하곤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간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쉬는 시간인데 오디 나무에다가 낫을 한 네 개를 걸어놨어. 쭉쭉쭉쭉. 그 나는 이제 네 살 어린애니까 이제 나무를 흔들면 오디가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신나게 흔들었어. 뭐 딱 커더니 뭐 턱 걸리더라고 여기. 다시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껴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속에가 뼈가 여기 속에 물렁뼈가 있지. 연골뼈. 여기가 별로 따로 놀아. 지금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외과 의사들이 시골에는 없잖아. 그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를 이제 업고 이제 어머니가 뛰었는데 여기 몸에서 뗄 수가 없었어. 이 피를 하도 쏟아가지고 몸하고 내 배하고 어머니 등하고 그냥 딱 붙어버린 거야. 메리아스하고 사이 놓고. 그러니까 떼고 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그대로 여기다 수술을 했어. 몇 바늘로 꿰맸는데 꿰맸어. 이거 바늘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우선 급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됐잖아. 그래도 코 모습은 나왔으니까 수술 잘한 거지.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맹장 수술은 내가 이제 공차는 걸 좋아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아주 에이스 정도는 아니고 B급 정도. 에이스에서 조금 부족한 에이스. 이 정도는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뛰는데 그 군대 가니까 이제 거기도 조기 축구회라고 지금은 사회체육이지. 해양경찰 뭐 군부대 또 시청 한 40, 50팀이 여수 그쪽 지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별 리그를 해. 그러니까 축구 결승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우승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내가 라이트 윙이야. 내가 달리는 스피드가 한 12초, 2에서 12초 5 정도로 달려. 내가 그 단거리에는 잘 뛰거든. 그래서 내가 포지션이 라이트 윙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라이트 윙이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제 그 시합도 지고 내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패자 부활전을 가서 억지로 또 그 올라가지고 또 세 게임을 더 있어. 그래서 이제 공을 차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게 한꺼치 차니까 나 자리를 이상하게 본 거지. 공을 여기다 차는 거예요.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려고. 냉장 수술을 이제 일곱 바늘을 꼬맸는데 이게 터졌어.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첫골 넣는 바람에 그걸 1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꼬맸지. 꼬맸는데 이제 결승 가서 또 뛰라는 얘기요.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할머니가 연락을 받고 여수까지 오신 거예요. 여수까지 그때 오려면 한 10시간은 오셔야 돼. 차를 한 3번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전반전까지는 못 뛰었는데 한 20분 뛰었나? 그러고 나 그때는 우리가 졌어. 1대0으로. 그래가지고 준우성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집을 가야 되잖아. 이제 외박 끊어가지고 한 일주일 끊어가지고 외박을 가는데 이제 여수에서 광주까지 버스로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그때는 입석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우선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서서 가는 거지 이제 이게. 뭐 군인이 어떻게 앉아갈 수가 있나. 맹장 수술 그거는 뒷전이고 어머니는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하는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천까지 가가지고 쉬었다 온 여기서. 그게 이제 맹장 수술 사건이고 내가 그때 학창 시절은 내가 담배를 빨리 배워가지고 소장님들하고 같이 담배를 피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나이가 나보다 많지. 그런 재미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하다보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지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담배 살 돈이 없잖아. 그러면 뛰어내리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2층 높이 그 난간이 있지.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면 조금씩 높여. 그래가 최종 뛰는 사람이 거기서까지 뛴 게 나야. 그래가지고 담배를 4각인가를 땄지. 그래가지고 그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뛰어내릴 때 발바닥에 충격이 왔어. 족저근망령이 금이 간 거겠지. 부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 이게 지금까지 달고 살아. 지금도 똑같아. 후지산 올라갈 때도
오른발에 좀 증세가 오더라고. 오다가 조금 이제 조심해서 또 살짝 가는 거예요. 가면은 또 사라져. 또 내려올 때는 왼발로 또 가더라고. 또 족저근막이 오더라고. 그러다가 또 사라져. 이런 식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봐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치료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또 좋아했어요. 붕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저기 포철에 이제 큰아버지가 근무하고 계시면은 포철 포항수부터 대천까지 휴가를 오셔. 일주일이든 뭐 보름이든 그 임원이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낚싯대까지 내가 지렁이를 배달해.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그러면은 큰아버지는 이제 옛날에 카바이트로 이렇게 불고 피는 거 있잖아. 그걸 펴가지고 밤낚시를 하고 낮에 낚시를 해. 그럼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잡아.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이제 낚시 머리 넣잖아. 그 동네 사람들은 고기 노는 게 보여. 이렇게 수초 밑으로 여기 좀 대가리 삐쭉 내밀다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나는 거기다 갖다 넣어. 그럼 물어.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도 그렇게 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낚시에 미치다 보니까 이제 낚시에도 가입을 했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온양형 온천에 가면은 신정오서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낚시 대회를 민물낚시 대회를 어른 낚시 대회를 많이 하거든. 네? 신정오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낚시 금지지. 그런데 그 낚시 대회를 하면은 버스 대수가 몇 대가 보이냐면은 관광버스가 한 200대에서 500대까지 와.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 낚시인데 이제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을 거 아니야. 한 몇백 대 인원이 얼음 위로 올라가도 구멍을 내니까 이제 얼음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 있냐 무릎까지. 그 몇 명 빠져나가니까 조금씩 낮아져. 그때는 어머니와 같이 갔거든. 그런데 물이 얼음 물이 엄청 차갑잖아 한겨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갖고 뛰다가 나 등에 잠깐 눕혔다가 내가 또 업고서라 떼어나왔지. 따왔더니 내가 제일 늦게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나오고 일행들이 없으니까 난 엄마가 있잖아. 엄마를 업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무릎 밑에 동아리 중간 밑에부터 파란색으로부터 다 변해 있어. 피부 색깔이. 그래가지고 그 난방기 켰을 거 아니야, 버스에. 그걸 다 끄고 문 창문 열고 그걸 마사지로 이제 가이드라든지 기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풀어주더라고.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통증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막 완전히 그냥 뭐 그 통증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는 뭐 나중에 검사 받아보니까 특별한 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조심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안 돼. 한 자다가도 이제 발 혈액순환이 안다면 이제 그 부분이 차지잖아. 그러면 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달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마비가 뭐 나는 나대로 이제 잠결에 뭐 발을 차.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뭐 털고 잠결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 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낚시를 가시는 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낚시를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쓰레기를 가져오지만은 옛날에는 강낚시라든지 보호낚시, 수로낚시를 가게 되면은 그 쓰레기를 묶고 와. 그 가져오는 게 정상인데 옛날에는 고기 뭐 익다 남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막 묻어놓으려고 웅덩이를 요만치 파놓는 거야. 파놓고서나 쓰레기를 놓고 이걸 묻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묻고 갔어. 그 웅덩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을 여기를 대니까 낚시가방 무게 때문에 발이 이렇게 완전히 지쳐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렇게 부러졌다고 하면 그 에피소드가 안 되지. 친구가 같이 갔는데 야 그거 얼마나 다쳤다고 점심때까지 하고 가자 이거야. 낚시를 나는 죽겠는데 막 다리가 보호하고 있는데 내 심정을 모르고. 그런 친구는 두지 마세요. 바로 아프다고 하면 같이 올라가자. 걱정해주는 친구를 둬야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다 차를 댔어. 얘가 또 태클을 거네. 장애인 주차장이 왜 되냐고. 야, 저쪽에다 갖다 대라고. 딱지 뜨는 거. 우리가 딱지는 내가 떼지. 니가 떼냐? 난 다리 아파서 죽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쇄골이 그냥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일요일이라 병원 문 연 병원이 없어. 근데 내가 생각은 그 순 뭐뭐 병원인데 종합병원이 아니라 이제 병원 형태를 조그마한 형태를 유지하는 병원이야. 그 이사장이 그 병원장 이사장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건물을 사서 그 병원 허가 내면서 이제 의사들 데려다가 장사를 하는 그런 병원인데 나는 그것도 몰랐지. 그 순 무슨 병원이 엄청 큰 줄 알았어. 갔더니 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더니만은 그 하나 수술할 놈이 하나 술 처먹고 왔더라고. 술자리에서 부분 마취를 시켜야 돼. 이거 등에다가 밑에 마디에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마취약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술김에 들어가 뭐 찔렀는지 몰라. 마비가 안 되네. 마비가 안 되고 푹 찔러봐. 그런데 아픈 걸 왜 자꾸 애견다리냐고. 마취가 안 된 거지. 그러더니만은 같이 술 먹는데 보일화 기사를 불러더라고. 와서 보라고. 야 그때 마취사가 휴가인가 막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기사가 왔어. 아이 그러면 한 대 더 주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네. 그걸 맞고 나한테 막 이게 가슴에 부풀어 오는 거야. 숨을 한번 들이키면 들이킨 만치 부풀어 올라. 그리고 꺼지지를 않네. 부분 마취가. 그리고 아직
이렇게 팽창하고 이제 목근육, 콧근육까지 그냥 올라오는 거 이렇게 목이 젖혀져 계속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아차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엄마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막 산소 호흡기 가져라 그러면서 의식이 없었는데 산소 호흡기는 안 되고 나도 나대로 조심을 했지. 호흡을 최대한 조금씩 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록새록이 세는 거 있잖아.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부풀려지는 거 이제 막아보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 했더니만은 그 이후로 한 3분 있다가 깨났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막 마사지 해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뭐지 그 골절사고 수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거 속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싸는 거하고 그 잘라진 부분을 피스 박아가지고 이거 조그마한 거 그 붕대 같은 거에다가 그 뭐 풀같이 묻어가지고 바로 감을 물 묻어서 감으면 바로 굳어버려. 그리고 이분하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출근해야 된다. 했더니만은 출근할 수 있대. 그거를 하면은 근데 그 가격이 비싸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석고는 한 2, 3만 원인데 그건 한 9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 그래가 했더니만은 다음날 이제 점심때가 돼도 왜 퇴원하라고 안 하냐고 했더니만은 이사장이 하는 말에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네. 수술하고 하루 만에 퇴원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석고로 이제 이거를 내가 왜 허겄냐고 비싼 돈 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우겨가지고 3일 만에 퇴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근무했던 사건이 생각이 나네. 그 다음에 골프할 때 다리 또 부러지지 않았어요? 아, 또 그때도 철심 박았지. 그때는 뭐냐면 한 10월 말 정도 됐는데 10월 달에는 이슬 같은 거 성해라든지 서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내리거든. 약간 경사지에서는 체중이동을 하지 말고 스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리를 하려고 과하다 보니까 그냥 왼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또 젖혀져가지고 똑같이 그 쇄골 그쪽이 또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다친 적 있어. 그래도 골프할 때도 경사지에서는 스윙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도 배웠어. 이렇게 스윙을 쳤는데 벌써 치는 순간 임팍하는 순간에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부러진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다쳤을까요? 그 많이 다쳤어. 왜? 더 많이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큰 사고 없는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방정맞게 이런 이것저것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실수를 하는 게 하게 되는 것 같아. 원래 낚시하다 다치고 이러면 낚시 안 하고 골프하다 다치면 골프 안 하고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원치를 안 해. 그거는 뭐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하면서 뭐 다른 것도 하더라도 사건 사고 뭐 났다 해가지고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지.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조심하고 있긴 해요? 조심하지. 그거는 당연히 조심하지. 이번에 후지산 올라가면서 봤잖아. 약도 챙겨가고 마사지도 하고 보니까 어때? 그 선크림이 나 하나 갖다 발라도 되나? 올 여름도 긴데 원래 안 발랐잖아. 한 번 나 처음 발라봤는데 그때 이틀인가 계속 발랐잖아. 너무 좋았어. 부피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럼 지금 먹고 있는 약 같은 게 있어요? 혈압약만 먹고 이거 건강 보조식품 하나는 먹고 있는데 누가 지인이 주니까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먹긴 먹어. 홍삼 뭐 이동 제품이더라고. 그거 하나는 먹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때부터 먹는 게 좋은 거죠? 그 예방 차원에서는 건강식품은 문제 생기면 치료약을 먹어야지. 그리고 문제 생기기 전에는 보조식품을 먹어야 돼. 그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에가 타줬었지. 한번 음료수로 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향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잘 몰라서 못 먹는 것들도 있잖아. 모르지. 나야 뭐 그 옛날에도 헬스 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 근육 늘리려고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뭐 헬스 언제가 지금 한 그 30년부터 나도 한 8, 9년을 헬스를 했잖아. 그때는 보조식품이라 자체가 많이 안 나왔어. 그때 당시에. 맞아. 지금은 뭐 보조식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헬스장 가면은 그냥 판매장 시고 막 쫙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먹여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건강 보조식품도 잘 안 드시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다칠까 봐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는 추천하고 싶어요. 모임이라든지 또 취미생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취미생활을 하나를 더 하게 되면은 하나 인생을 다시 사는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한 40몇 년 동안 내가 난을 하면서 새벽 5시에는 난실에 내가 가 있어. 365일 중에서 300일은 가 있어. 한겨울에는 좀 뭐 며칠 건너뛰어도 되니까. 그러면 새벽 5시부터 6시나 6시 반까지 난 돌보는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7시에 밥 먹고 출근을 해.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그게 뭐 몸에 습관이 됐어. 그게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나 자신과의 약속이지. 그렇다기도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나는 한 가지 취미생활을 더 했잖아. 단 한 사람은 취미생활 하나도 안 한 사람은 틀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또 골프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것도 안 끊어. 지금 98년도부터 골프 친 것도 안 끊고 하고 있어. 시간 날 때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노력하다 보면은 나하고 이제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도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모든 취미 생활도 발전이 되는 거지. 흉내만 내면 안 돼. 그러면 아예 허지를 않는 게 낫지. 그러면 몸은 게으러지지. 내 생각은 그래. 나도 지금까지 뭐 보조식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생활화에서 온 그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몸에 여서 조금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챙겨 먹고 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네. 난 취미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 저기 호주나라에 대해서 책을 몇 장 봤어? 저 안 봤는데. 안 봤지? 난을 보기 위해서 82년도에 그 저기 명동에 가면은 그 중앙 서점이 있어. 거기는 일본 책자가 다 들어와서 팔어. 일본 책자들이, 전국 책자들이 외국 서적 다 팔아요. 그런데 이제 난이라는 그 책자가 있어. 그게 만 원이요. 한 권이 만 원. 그때 당시에 만 원. 그 12만 원 본금 받으면 만 원에다 책 한 권 딱 사는 거예요. 그 일본을 내가 모르잖아. 그 한 분 보고 이거는 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이제 읽는 거야. 풀어보고.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거 한 일주일이면 다 읽지 않아. 그러면 또 한 달이 기다려줘. 그런 맛. 그리고 이제 골프를 배우면 이제 골프에 대한 재료도 책 일곱 가지가 나고 월간지가. 그걸 다 가지고 스크랩을 6개 또 다 해. 그러니까 내가 책까지 만들려고 그랬어. 그 자료도 지금 있는데. 그거 하면 한 700페이지가 나와. 그것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 하다 보면은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 몸에 이제 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지금까지 해왔어. 꾸준히 해야 좋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